남북 이상가족 상봉행사가 열린 2006년 금강산 호텔. 아들과 어머니가 부둥켜 앉습니다. 아유 우리 너 막내 맞아 엄마 막내. 1977년 고등학생 때 납북된 김영남 씨가 29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순간입니다. 역시 납북된 일본인 메구미 요코타 씨와 결혼했던 김 씨. 짧았던 사흘간의 만남 뒤 다시 만나자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못한 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. 북한은 1970년대 후반 김 씨를 비롯해 5명의 고등학생을 잇따라 납치해 북으로 데려갔습니다. 김 씨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비가 납치됐던 바로 그곳 전북 군산 선유도에 세워졌습니다. 짧은 만남 뒤 다시 생이별을 겪어야 했던 노모는 2018년 세상을 떠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. 그 막내 아들 영남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. 세 번. 그러고 있다가 한 달 조금 못 돼서 자꾸 오셨죠. 가족들은 김 씨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면서도 비슷한 시기 납치됐다 아직 생사 확인조차 안 된 나머지 고등학생 4명의 가족들을 먼저 챙겨달라고 했습니다. 저희는 상봉을 했기 때문에 더 바랄 거는 부탁하고 싶지 않고 나머지 내 가족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. 이번 행사엔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참석했습니다. 오는 27일엔 나머지 4명의 고교생이 납북된 전남 신안 홍도에서 송환 귀염비 제막식이 열립니다.